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연패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심마당 시간인데요. 수입의 위기에서 임찬규 선수가 나옵니다. 사실은 올 시즌에 정말 안 좋았는데 이제는 정신 차릴 때 됐죠. 네 경기째인데. 예, 그냥 뭐 수입이 사실은 초반에 나오면은 또 지난해 기아전도 생각이 나고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 원정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첫 경기, 두 경기 모두 아쉽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경기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죠. 네, 이유 불문하고. 임찬규 선수를 빨리 뭐 기아 타선이 내리더라도 우리도 맞불을 놔야 됩니다. 타격으로.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한 경기라도 가져오고 잠실로 다시 올라오는 게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이 4월 말에 잠실에서 기아한테 수입을 당하고 정신 차려서 5월에 쭉 치고 올라간 경험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한 경기 정도는 건져야죠.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무조건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들 조금씩 살펴보고 또 오늘 경기 임찬규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즌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만사 다지치고, 같은 구장에서 또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연패를 당했던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1차전, 저는 뭐, 다 떠나서, 이지강 선수도 안 좋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오지환 선수의 이 수비 하나가 대량 실점을 좀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주영 선수가 5이닝 무실점, 일단은 뭐, 5선발이잖아요. 5선발인데 계속해서 무실점 그리고 5이닝을 던져주고 있다는 게좀 대단한 것 같아요. 손주영 선수 잘해주고 있고, 6회에 이제 상황이 터졌죠. 결국에는 1사 만루의 실점 위기에서 고종욱을 타고, 사실 박명근도 최근에 컨디션 안 좋은 거 치고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이 타구가 오래 좀떠 있었어요. 뭐 감독님 말로는 경기 끝나고 그 공은 문성주, 오주환 둘다 잡기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채공 시간이 길어서 문성주 선수가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타구지 않나. 이 선수가 뭐 수비가 안 좋은 선수도 아니고 발이 느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성주 선수가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오주환 선수가 달려들었기 때문에 문성주 선수도 걸음을 늦출 수밖에 없었고, 이건 좀 판단이 아쉬웠죠. 오지환 선수 정도면은 이 정도는 네, 따라가지 않고 외야수에게 맡기고 커버를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게좀 아쉬웠습니다. 오지환 선수 결국 잡지 못하면서 그라운드에 공이 떨어졌고, 결국에는 이게 스노우볼이 돼서 대량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줬거든요. 이게 제가 봐도 기아 주자들이 미리 움직이지를 않았잖아요. 애매하게 뜨고 아예 이제 각 루로 돌아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문성주 선수가 달려오다가 파운드로 잡았으면은 그래도 침착하게 아웃카운트, 뭐 점수는 한점줄수 있어도 아웃카운트를 늘리면서 다음 타자를 잡아내면은 이게 대량 실점까지는 아니어졌을 거예요. 예, 실제로 그게 이제 아웃카운트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도영 선수 타석까지 넘어가서 대량 실점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웠죠. 예. 만약이란 없지만 거기서 이제 아웃을 잡았더라면 서건창의 플라이 타구가 그냥 쓰리아웃이 되는 건데, 화요일 경기는 또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점수 차가 조금 한점 차나 두점차 이렇게 됐더라면 상대 필승조를 더 많이 투입을 시켜서 그 다음날 경기에도 뭐 영향을 주고 이랬을 텐데, 이 수비의 아쉬운 판단 하나가 결국에는 1차전 결과는 물론 뭐 경기 승패에 상관없이 조금 기아에게는 여유를 줘서, 네, 그 다음날 경기에도 100%로 낮 경기지만 준비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의 좀 아쉬운 수비가 1차전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딴거뭐 뒤에 이런 거다 떠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차전에서는 이 3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일이 선수가 팔꿈치 이상을 느껴서 1사 만루 문보경 선수 타서 원볼에서 이제 투수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상징후가 경기 전에 있던 게 아니라 경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김건국 선수 몸이 덜 풀렸거든요. 그러면은 3볼로 시작을 하면은 아무리 뭐 적극적인 거 스윙도 좋고 하지만, 뭐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치라 해서 적극적으로 치라는 게 사실 뭐 초구 이후에 빠른 카운트 들어오는 걸 놓치지 말란 거지. 3볼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예, 왜냐면은 자, 3볼에서 스트라이크 하나가 똑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투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타자의 배트가 안 나왔으니까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타이밍이 맞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3볼이든 3볼 1스트라이크이든 다음 공 던지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말루인데. 근데 거기서 경기 뭐 막판도 아니고 초반에 3볼, 1사 말루에서 타자가 스윙을 하기 시작하면 100% 인플레이트한 거 나오거나 점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파울이 나오게 되면은 투수 입장에서는 알거든요. 어? 이 타이밍에 나오네 방망이가. 내가 공을 어떻게 던지면 타자의 방망이를 더 끌어낼 수 있겠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풀카운트가 되고 풀카운트에서는 병살타로 무득점 나고 말았어요. 결국엔 타이밍 잡다 끝난 거예요. 3볼에서. 차라리 계속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좀 재다가 풀카운트 승부를 하더라도 타자 쪽으로 좀 유리하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문보경 선수의 엄청난 미스죠. 결국에는 병살타로 달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곧바로 추격을 허용했고, 이 경기가 상대 투수의 강판 그리고 몸 덜 풀린 다음 투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추가점을 내야 될 때 못 내고 이랬기 때문에 상대에게 추격의 빌미를 허용하고, 기아가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뭐 그 뒤에 나온 상황들은 이 상황에서 뭐 진짜 한두 점만 넉 점, 다섯 점 이렇게 점수차가 벌어졌으면은 엔스 선수도 더 편하게 던질 수 있었을 거고 그 뒤에 나온 투수들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타격 하나가 승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달아나지 못한 게 결국 역전패의 원인이 됐다. 예, 사실 이 상황에서 추가점이 났으면 그 뒤에 한 점, 두 점 내기가 더 편하죠. 예, 근데 추격하는 흐름에서 점수 뽑기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뒤에 유영찬 선수가 좀 아쉬운 보크로 뭐 결승점을 내주고 이런 부분들은 예, 가장 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예, 점수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은 유영찬도 8회에 나오지 않았을 거고 예, 다른 불펜 투수들이 잘 막아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들이 작은 걸지 몰라도 결국에는 뒤에 스노우볼로 글러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즌 극초반이지만 이런 정말 하나하나 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발이 뭐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경기들은 그렇다 쳐도 이 두 경기 선발들 잘 던져줬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나와서 경기를 좀 내주게 된 게 너무나도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위퍼를 막기 위해서 일단 임찬규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아, 사실 세 경기만 놓고 보면은 임찬규 선수가 많이 불안하죠. 예, 저는 구속은 이제는 임찬규 선수가 지난해 증명을 했잖아요. 꼭 뭐 빠르게 안 던지더라도 타자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문제는 제구 문제가 너무 크고요. 제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이 너무 몰리거나 너무 일찍 떨어져서 임찬규 선수가 자랑하는 터널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구랑 체인지업이 똑같이 오다가 직구는 그대로 들어가고 체인지업은 확 떨어져야 되는데 체인지업이 너무 좀 일찍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스윙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래서 볼넷 자체도 9이닝당 볼넷이 증가를 했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좋은 모습을 못 보인다면, 5이닝 30점 정도 못한다면 저는 선발 로테이션 이거 변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식 선수가 아마 요번 턴에 퓨처스에서 한 60개 정도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윤식 선수를 다음 등판에 80개를 던질 수 있다 치면은 뭐 김윤식 선수를 한번 올려보고 예, 거기서 또 임창규 선수가 좀 조정을 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창규가 정말 시즌에 좀 중요한 초반에 등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김윤식 선수도 어쨌든 지금 뭐 부상이 있는 건 아니고 천천히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못 던지면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 롱릴리프를 찾고 있는데요, 진우영 선수가 화요일날 콜업돼서 바로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도 뭐 투심 위주로 던졌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불펜 쪽에 나오려면 뭐 포심 투심 섞는 것도 좋지만 포심 위주로 예,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포크볼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퓨처스에서 그런 부분은 또 아쉬운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뭐 긴장하지 않고 예, 투수 올라올 거 한 명이라도 아껴준 게 진우영 선수한테는 좀 많은 의미가 있는 등판이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53구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준 선수를 대신 올렸어요. 예, 당분간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준 선수는 뭐 직구나 이런 부분은 뭐 진우영 선수보다 볼 스피드도 좋고 또 상대를 또 9위로 압도할 수 있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좀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이재영 선수가 이제 필승조에 좀 가까워지고 롱릴리프를 하나 찾는데 이종준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요. 퓨처스에서 정말 기록이 좋았습니다. 오늘 임창규 선수가 무너지면은 대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바람은 크게 이겨서 이종준 선수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임창규 선수 잘 던지고 이종준 선수도 데뷔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입의 위기. 오늘의 경기는 임창규 선수와 크로우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뭐 기아 팬들은 크로우가 왼손 타자한테 약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임창규 선수가 5이닝 30점만 해주면 이 경기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건 다 잊고 정말 혼을 다해서 최소 실점으로만 막아주면은 뒤에 불펜 다 붙여서 한 경기 꼭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수입은 안 됩니다. 진짜로. 기분이 그냥 나빠서 안 됩니다. 네, 뭐 초반에 수입 당하고 지난해에도 정신 차린 적이 있지만 그냥 싫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